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UBC입니다. 절기상 소만인 오늘 울산 지방은 구름 조금 낀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수도권에는 기온이 크게 오를 전망이지만 울산은 바다에서 부는 북동풍의 영향으로 낮 최고 23도에 머물겠습니다. 울산 기상대는 내일도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23도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한편 울산에서도 오늘 아침 6시 23분부터 8시 48분까지 2시간 25분가량 태양의 80%가 가려지는 부분 일식이 관측됐습니다. 민주통합당이 다음 달 9일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제 울산에서 첫 권역별 경선을 치렀습니다. 울산시당 위원장으로는 심규명 씨가 선출됐습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민주통합당이 2002년 노무현 돌풍의 진원지인 울산에서부터 당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뽑는 대위원 투표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모두 8명이 출마한 경선에서는 처음부터 이변이 이해찬 박지원 연대로는 담합으로 비판한 후보들이 상위권을 휩쓸었고 친노 진영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해찬 후보는 4위에 그쳤습니다. 김한길 후보 부인 최명길 씨와 함께 경선장을 누비며 103표를 얻어 압도적 1위를 기록했고 추미애 후보 61표, 우상호 후보 52표, 이해찬 후보 48표의 순을 기록했습니다. 총선 패배로 위기를 맞았는데 소위 이박 연대라는 밀실 담합 때문에 당이 더 큰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친노 진영의 지지를 얻고 정권 교체를 위한 역할 분담론을 내세운 이해찬 후보는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후보들은 월요일은 부산, 화요일은 광주 전남, 수요일은 대구 경북 순으로 지역 순회 대의원 투표를 진행합니다. 대의원 투표는 최종 결과에 30% 반영되며 나머지 70%는 다음 달 5일과 6일 당원과 시민 선거인단을 모바일 투표와 8일 현장 투표를 합산합니다. 한편 울산시당 위원장을 뽑는 선거에서는 심규명 후보가 임동호 후보를 2배 이상의 큰 표차로 누르고 새 시당 위원장으로 당선됐습니다. UBC 뉴스 선석입니다. 도심 로터리의 신호체계를 도입한 뒤부터 사고는 줄고 교통흐름은 좋아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울산의 로터리 신호체계가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익현 기자입니다. 7월부터 신호체계가 도입된 공업탑 로터리입니다. 5개 간선도로가 모이는 이곳은 교통지옥으로 악명이 높았지만 신호체계 도입 이후 교통흐름이 좋아졌습니다. 하루 평균 교통사고는 6건에서 0.3건으로 줄었고 로터리 통과 속도는 훨씬 빨라지고 출근 시간대 차량당 평균 지체 시간은 크게 줄었습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2001년 3월에는 신복 로터리, 같은 해 11월에는 태화 로터리에도 신호체계를 도입했습니다. 효과가 입증되자 울산시는 이 같은 이면도로 12곳에도 회전 교차로를 설치했는데 역시 교통 흐름은 빨라지고 사고는 줄었습니다. 설치하기 전에는 사고가 거의 하루에 뭐 한 꼴, 아니 뭐 이틀에 한 꼴 좀 났는데 지금은 뭐 전혀 뭐 사고 나는 걸 못 봤으니까. 이 때문에 광주와 천안, 수원, 창원시 등이 울산을 벤치마킹해서 로터리 신호 체계를 변경했거나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 교통 체계 가장 적합한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정착이 되어 가고 있고 또 전국에서 아주 고유한 어떤 하나의 교통 아이템으로. 오는 31일에는 정부 주최로 울산 로터리 운영 실태에 대한 심포지엄이 울산에서 열리게 됩니다. 수도 울산이 교통 선진 도시로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 동안 울산 옹기축제가 울주군 온양읍 외고산 옹기마을에서 열립니다. 이 밖에 이번 한 주간의 일정을 윤주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옹기축제는 자연이 꿈꾸는 세상, 옹기누리라는 주제로 체험과 전시, 참여 등 6개 분야 50여 개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이번 축제는 옹기 만들기와 옹기마을 스탬프 투어, 미꾸라지 사냥꾼 등 체험 프로그램을 보강해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다문화 주간을 맞아 울산에 사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오는 26일에는 문예회관에서 외국인 주민 기획 공연이 열리고
태화강 둔치에서는 외국인 축구팀 등 20개 팀이 참가하는 태화강 축구 페스티벌이 이틀간 열릴 예정입니다. 봄꽃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 태화강 대공원에서 생활 원예 콘테스트와 꽃작품 전시회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접시 정원과 아이디어 가든 등 두 종목에서 실력을 겨루고 토피리와 꽃꽂이, 분재 등 다양한 형태의 전시회도 마련됩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준비한 지능형 교체계 보강 사업이 오는 25일 준공됩니다. 이번 사업은 32억 원을 투입해 교통관리용 CCTV 16대와 도로 전광표지 11곳, 구간검지기 70대를 설치한 것으로 시험 운영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UBC 뉴스 윤종입니다. 프로축구 울산현대의 즐거운 질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리그와 아시안 챔피언스리그 둘 다 선두권이어서 잘하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장섭 기자입니다. 아시안 챔피언스리그에서 울산의 16강 진출 의미는 남다릅니다.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진출한 팀은 울산과 성남뿐. 그러나 성남의 K리그 성적은 중위권인 반면 울산은 1위에서 4위로 밀려나긴 했어도 여전히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적은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자국 리그 1위인 중국 광저우 에버그란데 정도뿐입니다. 울산이 K리그와 챔피언스 리그 병행에 성공한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단지 당일 경기에만 초점을 맞춰 경기 때마다 베스트 11을 투입하는 것. 올해 경기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선수들의 그 체력 부담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한 게임 한 게임이 결승전으로 생각을 하고. 국가대표 등 스타 플레이어들이 즐비하지만 개인 욕심을 접고 빡빡한 경기 일정까지 잘 소화해주고. 작년보다 좀 더 탄탄하고 또 공격력에서 근호나 승용이도 보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공격도 좀 더 보강이 됐기 때문에 더 활약이 강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경기에만 집중하는 감독, 조바심 없이 멀리 내다보는 선수. 현대가 최상의 조합으로 두 마리 토끼 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UBC 뉴스 송장섭입니다. 요즘은 몇 살까지 사느냐보다 건강하게 사는가 하는 게 더 관심이 됐는데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수술을 포기했던 고령의 환자들이 선뜻 수술대에 오르는 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건강백세 성경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올해 91살인 안발순 할머니는 얼마 전 인공 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내가 91살인데 수술한단 말이 참말로 누가 고자 듣겠습니까? 진찰도 하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왔더만은 그 이튿날부터 수술을 해도 괜찮겠다 해서 했습니다. 수술 덕분에 할머니는 극심했던 무릎 통증이 호전되고 불가능했던 걷기도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60, 90대에도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통증과 운동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도 수술하고 나면 상당히 활발하게 걸을 수 있고. 고령 환자들의 대표적 수술인 백내장은 해마다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백내장은 노화 현상으로 초고령 사회적으로 들면서 누구나 다 발생할 수 있고요. 막막마 이상이 없다면 수술 통해서 아주 좋은 시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데다 자녀들 병수발을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수술로 삶의 질을 높여보자 하는 노인들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80세 이상 고령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한 수술은 백내장이고 척추 수술과 내시경 적담도 수술, 스텐트 삽입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102세 할머니가 대장암 수술에 성공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100세 수술 시대가 온 만큼 노인 수술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건강 100세 성경입니다. 지난달 울산 지역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천여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산업별로 관공업은 1만 5천 명 증가한 반면 농림업과 사회간접자본 그리고 기타 서비스업에서는 8천여 명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률은 59.7%로 0.6% 올랐으며 실업률은 2.8%로 1.4% 떨어졌습니다.
현대기아 자동차가 유럽 최대 축구 축제인 유로 2012에 차량 730여 대를 공식 후원했습니다. 유럽 지역 16개국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실력을 거르는 유로 2012는 다음 달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서 개최되며 현대기아 자동차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공식 후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플랜트 설비 전문업체인 한택이 울주군 온산의 원산리에 신사업장을 짓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온산 국가산업단지의 연자도 주변 5만 6천여 제곱미터에 500억 원을 투입해 준공한 이 사업장에는 한택 직원 150명과 협력업체 직원 100명이 근무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사업본부 울주사업소는 내일 새벽 1시부터 4시간 동안 온산읍 덕신리 일원 수압 균등화 공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대 9,600가구의 흙탕물이 나올 수 있다며 각 가정에서는 계량기 메인 밸브를 닫고 수돗물을 충분히 받아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지원센터가 대단위 인간관계 훈련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밝은미래복지재단이 우리가정 행복더하기 가족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남구 노인복지관이 어르신 문화축제, 제14회 도산축제를 개최합니다. 중구수영연합회가 중구청장기 수영대회를 개최합니다. 남구 종합사회복지관이 영유아 및 아동 관련 물품을 기증받습니다. 울주군 중부종합사회복지관이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세탁기 물품을 후원받습니다. 이상으로 5월 21일 U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